연예인으로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큰 실패로 인해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게 된 국내 스타들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5인을 소개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에 방송된 JTBC의 다채로운 아침 알베르토 몬디 탐험대 코너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다시금 재기에 성공한 국내 스타들을 모았습니다. 5위는 아는 형님과 차트를 달리는 남자 등 활발한 예능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 씨입니다. 이상민 씨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그룹 룰라의 대성공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2005년에는 70억 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음반 기획사와 외식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16년간 힘들게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며 꾸준히 빚을 갚았고 대부분의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우색에서 이상민 씨가 채무자로서 몇몇 채권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민 씨는 미우새를 통해 몇몇 채권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이상민의 믿음직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상민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대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신뢰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전혀 손대지 않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집에 시기마다 보약을 챙겨주며 결혼식 빚에도 일부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 채권자는 이웃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상민을 격려하는 에피소드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배째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성실하게 갚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빚을 진 사람이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서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는 사람끼리의 돈 거래는 많이 없어야 하지. 문제가 생기면 돈과 사람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는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정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성기 시절 억달러를 벌어들이며 큰 성공을 거둔 윤정수 씨입니다. 그러나 후배의 사업에 투자비 보증을 한 결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무려 30억 원이었고 이자만 해도 9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한 윤정수 씨는 김숙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인 JTBC의 최고의 사랑과 무한도전을 통해 특유의 예능감을 선보이며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6월 9일 유튜브 채널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의 확 바뀐 애동 신당 국가대표 개그맨 윤정수의 고민을 해결하라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윤정수 씨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윤정수는 6명의 무속인에게 맛보기 점사를 받은 뒤 깊은 고민을 나눴는데요. 무속인들은 모두 윤정수 씨가 인복이 없다는 이야기와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정수 씨는 내가 힘들었을 때 특별히 날 도와준 사람은 없었다. 법원의 판결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판결을 내려주셨던 판사님의 이야기가 너무와 닿았다며 파산은 살려고 하는 거라고 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안 살까봐 이런 법적 조치를 해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윤정수 씨는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더라도 빚은 갚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2019년 한 방송에서 노력한 덕에 빚 청산은 물론이고 신용등급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해가 아니라 윤정수 씨에게 도움을 주는 주변에서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한 이런 일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윤정수 씨는 빚 보증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겪은 박수홍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 박수홍 씨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정수 씨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박수홍 씨의 도움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윤정수 씨는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일어서게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윤정수 씨를 도와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윤정수 씨를 응원해주고 인정해주는 팬들도 모두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개그맨인 신동엽 씨가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신동엽 씨는 데뷔와 동시에 개그맨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시트콤을 통해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사업 실패로 인해 8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4년 만에 빚을 갚고 재기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품 이후에도 농아인 협회 홍보대사로서 3억 원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신동엽 씨는 농아인을 위해 4년간 3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2017년에 알려지면서 그의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창분 정단. 또한 신동엽 씨는 자신의 큰형이 청각장애를 겪고 수화를 배우게 된 경험을 예전 방송에서 언급하며 현재까지 방송을 진행할 때 큰 제스처로 설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동엽 씨는 경기도 농아인협회에 4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장애인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동엽 씨는 대한민국 대표 MC 중 하나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아인들을 위한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여 참석하기도 합니다. 시간까지 내서 참석하려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신동엽 씨 기부금으로 경기도 농아인협회는 자체 행사인 농문화제, 수화경연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경기도 농아인 어울림 축제 한마당 제1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농아인 복지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무처장은 장애인 단체인 경기도 농아인협회가 평소 기부금을 받기 어려웠던 단체라며 청각장애는 시각장애나 지적장애와는 달리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신동엽 씨 기부가 재정적으로 많은 힘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신동엽 씨는 자신의 기부를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선행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요. 우리는 신동엽 씨가 앞으로 더욱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김구라 씨인데요. 김구라 씨는 48편의 프로그램에 밤낮 없이 출연하면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을 돌보면서 새로운 김구라 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인생이 펼쳐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김준호 씨가 차지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예전에는 사업 실패와 공금 횡령으로 3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이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음반 제작과 캐릭터 출시 등 사업가로서의 다양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김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안타까워집니다. 그는 진정한 천재적인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여자와의 인연으로 인해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나 이젠 그가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연예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의 빚을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연예인이나 사업이 대성공해야만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빚을 갚아내야 하는 큰 무게로 인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겨내면서 빚을 갚아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항상 성공과 잘 나가는 사람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더욱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박수홍과 그의 친형 부부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 검찰 조사 결과 박수홍이 입은 피해 금액이 60억 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박수홍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박수홍의 친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동안 뻔뻔하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많은 관점과 내막이 있기 마련이죠.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분노가 불거진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윤정수와의 관계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그의 박수홍 결혼식 불참과 손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사정과 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은 사실이지만 이와 윤정수의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혐의로 구체적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친형인 박모 씨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공판에서 변호사비 횡령 이외에도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수인 이모 씨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즉, 박수홍의 친형은 법인에서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수인 이모 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발언 속에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공판 이후 친형 측에서 인정한 횡령 혐의는 사실 극히 소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및 변호사비 횡령 등 두 가지 혐의로 총 2천에서 3천만 원에 그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 씨는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형수인 이 씨도 일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친형인 박모 씨는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 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친형은 3천만 원만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나친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은 황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의 절친으로 알려진 윤정수가 뜻밖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수홍과 윤정수가 대중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초기에 박수홍과 윤정수 사이에 손절설이 퍼졌던 이유는 윤정수가 박수홍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윤정수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혜 씨의 결혼식에 불참하면서 많은 이들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정수는 오히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화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윤정수는 이날 오후에 진행된 라디오 생방송에서도 박수홍에 대한 언급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디오 진행 중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식에 안 갔다고 박수홍 씨랑 손절한 거냐고 하더라. 그런 건 아니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수는 결혼식에 불참한 이유로 김수미 씨와의 촬영으로 설명하며 그날 라디오는 남창희 씨 혼자 진행했고 결혼식에 못 가니까 살림에 보태쓰라고 축의금을 두둑히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정을 담은 박수홍과의 손절설을 해명했음에도 두 사람 사이의 의혹은 여전히 거세게 남아 있습니다.
윤정수가 직접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박수홍과 윤정수의 관계를 의심하며 의혹을 품고 있는 걸까요? 대중들이 윤정수의 해명을 믿지 않고 불화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박수홍의 어머니가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박수홍과 친형 부부 사이의 공판에서 한 발언이 두 번째 이유로 대중들의 의혹을 증폭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 씨는 박수홍의 절친인 코미디언 헌수를 잡아넣겠다며 자기가 뭘 아냐, 윤정수 같은 경우는 수홍이랑 오래 다녔는데 바른 말만 한다. 그렇게 바른 말하는 애들은 다 떨어지고 클럽 다니는 미친놈들과 몰려다니더니 수홍이 눈빛이 달라졌다. 재판에 들어설 때 수홍이 눈빛을 보고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다. 나쁜 것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대중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지난 발언으로 인해 박수홍의 어머니가 손원수와 윤정수를 비교하며 손원수 XX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윤정수같이 정직하고 김국진, 김용만 같은 형들은 다 갖다 버리고 어디서 저런 XX 같은 것들하고, 자신이 정말 수홍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겠냐라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윤정수가 박수홍의 어머니에 의해 칭찬받는 정직한 친구로서의 이미지를 가졌지만 현재 박수홍의 상황이 그런 이상한 상황이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윤정수가 박수홍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티즌들이 박수홍과 윤정수의 손절설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손원수의 결혼식에 윤정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연예계에서 소문난 절친이었지만 이번 손원수의 결혼식에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윤정수와 박수홍, 손원수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유발합니다. 사실 세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상황은 외부인으로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전에 나온 상황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박수홍의 어머니가 손원수에게 거친 말을 했던 반면 윤정수는 두둔했던 이유는 아마도 윤정수가 박수홍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만큼 이들 사이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가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중들이 이들의 손절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관계 변화에 대한 궁금증과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원수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댓글들을 보면 윤정수가 박수홍에게 그래도 부모님인데 내가 참아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정수 삼촌과 박수홍 아버지가 서로 친하게 지내며 여행도 함께 다녔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정수가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중들은 윤정수가 부모를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박수홍과의 관계에서 이를 감수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박수홍의 아버지와 윤정수의 삼촌이 과거에 미우새 방송 등을 통해 서로 친분을 나타내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함께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거나 요리를 하며 화투를 치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윤정수는 연예계에서 효자로 알려져 있었고 손원수가 박수홍의 편을 들어주며 박수홍의 입장을 대변해준 것과는 반대로 윤정수는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미를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정확한 사실과 상황을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관계성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이 겪고 있는 위기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윤정수의 효심과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공개되기 힘든 부분이 많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로 금이 가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전의 절친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방송에 나오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